우리가 지금 얼마나 같이 살았지? 어깨씨? 5개월 아마? 그치, 이제 반년이 다 돼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마디씩 건네면서 알았어. 어때? 해봐, 해봐. 한 번씩 밀면서 다 털어내고 오케이. 우리 새해를 정말 정말 새로 결혼하는 기분으로 오케이. 자, 나한테 얘기해. 받아줄게. 나한테 맨날 애교 시키는 거. 애교? 그래서 얼마나 많이 늘었다고. No, 나 힘들어. 힘들어? 일단 힘들었던 만큼 쳐. 그럼 어떡해? 쳤어? 쳤어. 나는 어깨 씨가 나한테 속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. 알았어. 어깨 씨 기분이 어떻거나 뭐 그런 거. 오늘 많이 했지. 좀 아까보다. 어깨 씨 솔직하게 말해봐. 촬영 안 할 때 내 생각한 적 있어? 한 번이라도? 그럼. 속마음 나오네요. 언제? 뭐 그냥 뭐 식사할 때. 나도 밥 먹을 때 어깨 씨 생각한 적 많은데. 요리할 때, 추울 때, 제리 밖에서 촬영할까 봐 아마 추울 것 같다. 있지? 근데 어깨 씨 왜 내 생각날 때 전화 한 번 안 해? 문자 하잖아. 문자. 나는 전화 받고 싶어. 광희가 자기보다 전화를 훨씬 많이 했어. 난 이유 있어. 왜? 얘기했잖아. 그 전화하는 거 한국말로 좀 어려워.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. 근데 몇 번 문자했는데 대답 안 했어. 내가? 나 그런 적 없어. 난 100% 다. No. 진짜. 아닌데 한 번 대답 안 했어. 분명히 진짜? 기억해. 그래서 서운했어? 내가 답장 안 해서? 서운했어. 진짜? 선화가 한번 코멘트를 해줬거든요. 문자에 다 답하지 말라고. 그러면 밀당이 안 된다.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. 그래서 제가 기특했어요. 어머, 내가 문자에 답장을 안 해?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신경 쓰고 있다는 게. 이제 밀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? 그쵸. 20대나 밀당을 하는 거지. 30대.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. 우리는 정말 밀당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. 다음부터 꼬박꼬박 연락할게. 알았어. 그리고 전화는 오면 잘 받을게. 알았어. 새해엔 꼭. 알았어. 꼭. 어깨 씨. 어. 왜 혼자 클럽 가? 왜 혼자 클럽 가? 혼자 아니야. 그 생일이었어. 누구 생일이었어? 친구 생일. 어떤 친구? My best friend. 보이야. 보이야. 보이. 그래서 보이들하고만 놀았어? 보이하고 그 다른 친구도 있었어. 그러니까 걸들도 있었잖아. 뭐 남자끼리만 있 절대 없어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왜? 체리 친한 남자 친구 있어? 없어.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?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? 친한 friend. 있어. 그러니까. 그러나 클럽 가지 마. 생일이면 네 best friend. 왜 네 베스트 프렌드는 다 클럽이야? No, 다 아니야. 한 명만. 한 번만 갔어. 말로 안 된다. 세아 씨가 밀리는데요? 그래도 그렇게 혼자 클럽 가는 건 안 좋은 거야. 혼자 아니야. 친구랑 갔어. 나 계속 공부했잖아. 촬영 있었잖아. 어떻게 해? 그럼 내가 촬영 없었으면 전화해서 퍽퍽퍽이나 불렀겠다. 알았어. 앞으로 할게. 기분 나빠. 왜? 내가 승민이는 거 없어. 아무튼 클럽 혼자 가지 마. 갈 거면 나도 데려가. 알았어. 그럼 같이 가면 되지? 응. 그럼 지금 가면 어때? 왜요? 지금. 오늘? 당장. 진짜? 오늘 생일이니까. 또 생일 파티 해주려고 가서? 거기 가서 그냥 놀고. 알았어. 그럼 나랑 클럽 가는 거야? 나 남자랑 클럽 가는 거 처음이야. 가자. 오케이. 남자랑 클럽 가. 처음이야. 나 진짜 오랜만인데 춤이나 출 수 있을라나 몰라. 나 이태원 진짜 오랜만에 온다. 그래, 우리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. 그때 식당. 빼고 처음이야. 나 진짜. 그거 이태원 스틸. 여기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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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
얼마 만이야. 춤추러 가자. 춤? 렛츠고. 어떻게 가르쳐줘, 춤. 이거 되게 과격하게 처럼 멋있는 춤이야.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또 추더라고. 이야, 팔 걷네. 어우. 하지 마, 이상해. 하지 말래. 하지 말래.